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제주 경제에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무 여건이 취약한 건설사에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에서 착공된 주택은 2,700여 호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 5,600여 호가 착공된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분양 전망 지수 역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2,500호로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뇌관인 미분양 물량 해소는 요원합니다. 분양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존 미분양과 신규 분양을 합친 전체 분양 물량 소진율은 지난해 10%대로 급락해 미분양이 줄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분양 시장 위축이 PF 대출 부실화로 이어져 재무 여건이 취약한 도내 건설사의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해 경영난으로 제주에서 폐업한 건설사는 74곳으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 투자가 제주 지역 내총 생산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 부진은 민간 소비 위축과 세입 감소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지역은 건설 부동산업이 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